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스파게티 면, 휘핑크림, 달걀, 베이컨, 올리브오일, 통후추, 파슬리, 파마산 치즈가루, 식용유, 소금, 버터가 준비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게티 면을 알단테 상태로 삶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스파게티 면에 10배 정도, 대략 4컵 정도 물을 부어서 여기에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소금 좀 넣고 식용유를 넣어서 스파게티 면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이제 다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는 잎만 떼서 곱게 다져주시고요. 파슬리 잎을 곱게 다져서 파슬리는 쓴맛과 푸른색을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곱게 다져서 물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면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물에 한번 헹궈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헹궈서 두께를 짜고 보슬보슬한 파슬리 가루 상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통후추를 칼을 이용해서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등을 이용해서 통후추를 으깨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베이컨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1cm 정도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베이컨은 1cm 정도 크기로. 베이컨까지 썰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리에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휘핑크림 180ml 정도를 리에종은 달걀 노른자만 사용해서 먼저 물에 담아주시고요. 지급된 휘핑크림 이것을 한 120ml 정도를 달걀 노른자와 섞어서 리에종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서 리에종을 만들어주세요. 리에종이 예, 완성이 됐습니다. 리에종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파스타면이 알단테 상태로 삶아졌습니다. 알단테 상태는 완전히 퍼지지 않게 가운데 살짝 실이 있을 정도로 삶아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9분 정도 삶아서 알단테 형태로 면을 삶아서 이렇게 맞춰서 면을 준비해 팬에 버터를 살짝 녹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버터를 녹여서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1cm 정도로 썰은 베이컨을 넣어서 으깨서 준비한 통후추를 반절 정도만 넣어서 베이컨을 먼저 볶아줍니다. 베이컨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삶아진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고 올리브 오일을 부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자, 남은 숯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볶아졌으면 여기에 휘핑크림, 리에종을 만들고 남은 휘핑크림을 넣어서 다시 한번 면을 볶아주겠습니다. 휘핑크림을 넣어서 면이 적당히 볶아졌으면 이제 리에종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종을 넣어서
온도를 맞춰주신 다음에 불을 바로 꺼주시고요. 바로 불을 끄지 않으면 소스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바로 꺼주시고 여기에 타마산 치즈가루 그리고 제가 다져놓은 파슬리가루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가 분리되지 않게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만들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게티 까르보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